이어서 또 1번부터 쭉 14번까지의 문제들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스트에 있는 홀수들의 개수를 헤아리는 프로그램. 두 번째는 리스트에 있는 짝수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 세 번째는 리스트에 있는 음수들의 합계. 네 번째는 단어의 길이가 5인 단어가 몇개 있는지 개수를 헤아리는 프로그램. 다섯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짝수를 not including, 제외한 리스트의 나머지 아이템들의 합계, 엘리먼트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짝수는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다 합계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볼까요? 여섯 번째는 쌤이라고 하는 단어. 그 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는지.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쌤이라는 단어를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뉴턴의 스퀘어루트 알고리즘. 우리 이전에 봤던 거죠. 그걸 그각 단계 이걸 그러니까 25를 아규먼트로 주었을 때 뉴턴의 스퀘어루트 알고리즘에 따라서 값에 근접해가는 과정을 프린트할 수 있는 펑션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에다가 프린트만 넣어주면 되겠네. 중간중간이, 그죠? 다음 여덟 번째 볼까요? 여덟 번째는 first n triangle number. first n. 예를 들어서 요거네 triangular number. triangular number를 한번 구해 보라는 겁니다. triangular number가 뭐예요? triangular number. triangular number 요거예요. 요거. 요게 triangular number입니다. 보시면은 1 1이면은 점 하나, 2이면은 점 하나, 점두 개에서 세 개의 점이 만들어지고, 3이면은 여섯 개의 점이 만들어지고, 4면은 10개의 점, 5면은 15개. 원리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내가 5를 넣으면 15가 리턴되고, 4를 넣으면 12가 리턴되고, 6을 넣으면 21이 리턴되고, 7을 넣으면 28이 리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네. 다 적혀 있네.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트라이앵귤러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8번까지 한번 코드를 볼까요? 그래서, 그 코드는 3.4.11 엑서사이즈. 여기다 다 몰아뒀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다 여기 뒀어요. 요 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How many other numbers? 구하는 거. 해서 if 만약에 2로 나눠서 제로가 되면은 카운트를 플러스 1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카운트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출력하면은 뭐 정확히 나오죠. 3이라고 하는 값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개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3. 자, 그런 내용이고 이걸 펑셔널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펑셔널입니다. 리스트 필터에서 필터를 넣어서 람다. 마찬가지 마이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여기다 이거는 x를 써도 되고 이렇게 언더바를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베리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x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x를 2로 나눴을 때 제로가 되면은 제로가 되는 필터 해서 리스트를 구하는 거예요. 필터 요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우리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먼저 프린트해서 요만큼만 출력해 보죠. 필터가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또 프린트해서 이번에는 리스트까지 출력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랭까지. 랭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출력이 되겠죠. 요거 두 개, 요세 개를 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리스트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복사를 해서 그냥 가져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처음에 끄는 3. 3이고, 또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이게 3이란 말이에요. 3. 그러니까, Other number, 짝수의 수, 개수입니다. 짝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마이너스 6까지.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요, 필터. 요거는 필터를 하니까 필터 오브젝트라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필터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펑션이죠. 리스트 펑션에 필터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니까 리스트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왜 처음부터 그냥 필터 했을 때 그냥 필터에서 바로 리스트가 나오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리스트를 붙여야지 리스트가 나오게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랭 있고 리스트 있고 필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지금 우리 펑셔널 모듈 우리 펑셔널 모듈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필터 있고 해서 뭐가 나오고 점을 똥 찍어서 다음에 리스트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점을 똥 찍어서 랭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의 결과물이 리스트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이 그 결과물이 랭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방식. 요게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릭스 같은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터 하고 그런 다음에 밑에 한 칸 땅 들어가서 샵에서 요런 기호를 줘요. 요런 기호를 준 다음에 여기다 리스트 넣어주고 다음에 한 칸 땅 들어간 다음에 요걸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한 방식 세 가지죠.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나은 방식 같기도 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뭐 자바스크립트 이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파이썬 자체가 처음부터 펑셔널한 언어가 아니라 펑셔널 기능을 나중에 추가를 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고착화된 거예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예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2번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죠. sum 2번에 대주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펑셔널 하게 하려면은 요렇게 하면 되죠. sum 간단합니다. sum my list 하면 끝이에요. 프린트. 정말 간단하죠. 요게 간단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네거티브 넘버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거티브 넘버 네거티브 스펠링을 잘못했네. 네거티브입니다. sum 마찬가지 얘도 sum 네거티브. 자, 하고 해서 그대로 출력할 수가 있죠. 네거티브인 경우. 이게 지금 네거티브를 구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이건 지금 짝수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때는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해야 될 거예요. 0보다 작은 경우에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펑셔널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0 글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끄다가 번거롭지만 끄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VS 코드 닫았다가 다시 할게요. 오픈 리센트가 어딨나요? 파이썬 3 튜토리얼. 자, 다시 한번 이전 에피소드 그대로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 있고 이게 3번 이거였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펑셔널 표현하면 똑같아요. 똑같고 자, 네 번째는 리스트 길이가 5인 단어들 지금 몇 개 들어있죠? 하나, 두 개 넣어놨어요. 피트까지 그러니까 랜 해서 5이면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그냥 X로 표현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펑셔널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펑셔널하게 하면 똑같습니다. 랜 리스트 필드 이전하고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5번은 마찬가지 첫 번째 even number만 빼고 나머지를 합계를 구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1, 2, 3, 4, 5, 6에서 2를 빼고 나머지 1, 3, 4, 5, 6 요걸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요거는 continue를 쓰면은 바로 할 수가 있죠. continue. 그죠? 요걸 2로 나누면은 나눈 것이 제로인 경우에는 continue라는 것은 짝수를 다 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짝수를 다 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작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펑셔널 방식을 보죠. 펑셔널은 제가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먼저 next를 넣었어요. next. 그래서 필트. 그래서 람다 x 나누기 해서 2가 됐을 때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mylist에서 람다에서 next를 넣었어요. next를 넣은 것은 다음번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엘리먼트를 리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퍼스트 이번을 프린트하면은 프린트 퍼스트 이번 퍼스트 이번 이렇게 하면 얘가 리가 딱 나와요. 예. 첫 번째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는 게 넥스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넥스트가 아니고 이 리스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하나 적어놓을까요? 리스트 그러면은 리스트 남 해서 리스트 이렇게 해서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남 요 경우에는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리스트 있는 리스트 그냥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1, 2, 3, 4, 마이 리스트에서 복사해서 하나 내려오세요. 요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결과 첫 번째 얘는 2가 나오고 두 번째는 2, 4, 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터 리스트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펑션의 역할과 넥스트라고 하는 펑션이 하는 역할 두 개가 구분이 되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전체 리스트에서 2만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 빠진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빼는 거.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sum x for x 해가지고 x가 first even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2가 아니면. 2가 아닌 것들만 골라서 sum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리스트 썸 하면은 제로가 나와요. 왜 제로가 나오냐니까 여기서 2를 제외하고 1, 3, 4, 5를 더하고 더한 값은 13이 되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 다음에 마이너스 13이 되죠. 합하면 제로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마찬가지 퍼스트 이번 리스트 썸 리스트를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이고 요 부분입니다. 여기도 아니죠. 제가 엉뚱한 걸 가져왔네요. 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돌려보고 밑에서 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보죠. 마이리스트에서 실행하면은 에러가 떴습니다. First even is not defined. 그렇죠. First even이 not defined 됐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또 돌려야 되는군요. 얘를 지우고 자, 요만큼을 돌리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요렇게 2 쭉쭉 넣고 제로 이 부분 넣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요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만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만약에 요것도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건 오류, 에러예요. 에러. 잘못된 거고 요거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요걸 포 문장으로 써서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펑셔널하게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죠? 얘도 주석칠해놓고 올려놓고 이 두 개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로직 깔끔하죠? 어려울 거 없죠? 넥스트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특정한 엘리먼트만 제거할 때는 요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제거하게끔 요걸 포 문장을 요걸 좀 바로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요거 정상화 시켜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 2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살려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서 요걸
continue가 아니라 break를 시켜버리겠어. break해버리고 break하기 전에 num to 제외한다. exclude.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 to exclude equal 처음에는 뭐 제로 아무것도 없죠. 리스트. 그래서 아니죠. num to exclude equal 일단 제로라고 값을 주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딱 걸리는 순간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딱 담고 그다음에 for loop를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for 토탈을 새로 구해야 돼요. 토탈 두고 다시 for에서 똑같은 문장을 떠야 되겠네. 그대로 한번 해보자. 뭔가 조금 산만한데 조금 이따 다시 정상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if 얘가 num to exclude가 아니면은 얘가 아니면은 not이죠. 얘가 아니면은 그럴 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 제거하고 제외하고 total 들어서 equal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린트 토탈 이렇게 해도 뭐 제대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산만하긴 한데 실행시켜보죠. 하니까 나왔죠. 아 아니죠. 토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2가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죠. 제로가 나와야 되죠. 얘가 2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2가 아니면이 아니고 num to exclude가 아니면은 이죠. 그죠? 얘가 요게 요렇게 돼야 되죠. 그죠? 는 아니다. 그때는. 그죠?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 결과 제로가 딱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my list is not defined가 어떻습니다. 아, 그러네요. my list를 뺐네요, 제가. 자, 요렇게. 그러니까 제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코드가 산만해요. 산만하니까 요걸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깔끔하게 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탁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죠?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하여튼 OOP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펑셔널 방식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그죠? 펑셔널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하죠. 밑에도 두고 올려두고 이렇게 됩니다. 얘도 프린트 이 퍼스티버는 잘 필요 없고 요게 다예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고 OOP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 요만큼 작성해야 되는데 요걸 좀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 뭐 어쩌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음 예제. 아직 뉴턴까지 안 갔군요, 우리가. 다음 예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밑에 another 방식에서 요렇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xt 했어요. next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람다 펑션이 아니라 그냥 요걸 넣습니다. 일종의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죠. 그죠? 그래서 first even 하고 그리고 뒤에 sum은 똑같습니다. 뒤에 first even이 아니면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 부분만 달라요. 이 부분이 이전에 우리 봤던 이 부분 필터와 람다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그대로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로 딱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펑셔널 방식은 지금 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요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고 펑셔널 그죠? OOP 방식으로는 일단 요렇게 기본 형태가 될 것이고